65세 기준으로 제가 급여, 네, 어떤 내용인지, 보험료가 얼마 나오고 어떠한 보장 내용인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급여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르륵 뿅! 자, 제가 급여. 일단은 자기중환이 강한 라이나 치매보험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급여하면 치매보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급여는 치매보험 안에 있는 특약인데요. 치매는 말 그대로 치매 진단을 받아야 진단비나 생활비가 나오는 거고, 제가 급여는 치매의 5등급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혼자 거동이 못하고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필요로 할 때, 요럴 때 일단은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일단 매월 4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에 없던 실속 치매보험이고요. 자, 제가 급여는 치매보험은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이 50만원은 5만원인데요. 주계약이에요. 중증 치매 생활자금이에요. 중증 치매 생활자금. 네. 그래서 5만원씩 90세까지 보험금이 나온다. 그 이 100만원, 1000만원은 일단은 5만원이니까 100만원은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은 100만원까지 나온다. 근데 경증도 아니고 중증은 솔직히 보장받기 매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71세부터 75세까지는 5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CDR 점수 3점 시에 일단 매월 100만원씩 나오는 거. 근데 보장받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최초 36회는 보장하고요. 기존에 죽었어도 사망했어도 36개 3600만원을 보장을 해준대요. 그리고 생존시 지급이 된대요. 근데 중증치매 받으면요 거의 10년 미만에 거의 다 사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치매케어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중증치매 시설 요양병원에 치매로 입원했을 때 치매는 하루에 2만원씩, 중증치매는 하루에 4만원씩, 여기서 합이 6만원까지 매일 보장이 되고요. 월이면 180만원, 365일 1년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180일 면책 이후에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집에서 집중간병, 이슬제 집가, 재가급여예요. 재가급여. 그래서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이 5천만원이 50만원이고요. 1000만원이 10만원이에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 10만원, 50만원 하면 되지 왜 1000만원, 5000만원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설계할 때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0세까지는 50만원 보장이 되고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보장이 된다. 40만원. 네. 자, 제가 급여 이용 시 매월 50만원씩 1회당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치매로 입원해서 간병했을 때는 뭐 1000만원 한도로 인해서 병원에 그 비리적으로 12만 4천원 내에 한도 내에 실손 보상이 된다. 요런 것도 있고요. 뭐 경도, 경증 진단비 1000만원도 있고 경도 치매 플러스. 그러니까 점점 1년씩 10%씩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년 이후에는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 체증형도 있고요. 중증도 시다 점수 2점 받으면 1000만원까지 나오는 거. 중증은 3점 받으면 3000만원 나오는 거. 말기 치매는 5점. 5점은 정말 후유장애도 거의 100%죠. 이거는 받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요. 90일. 일단은 최초 진단만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 진행이 가능하고요. 치매 진단 후 90일 지속 요건은 없어요. 자, 일단은 집에서 편하게 재가급여는요 면책 감액 기간이 없어요. 면책 감액 기간이. 네. 저 보호망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제 면책 감액 기간이 없다. 그래서 제 고객이 실제로 7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7월 달에 그리고 2주 후에 장기 요양 등급 받아 가지고요. 지금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계속 74세 어르신분인데 40 계속 보험금을 받고 있어요. 120만원. 그래서 앞으로 90세까지 매월 40만원씩 연금 복권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65일 치매로 병원 1회당 입원 시 365일 한도로 시설에 입소했을 때
최고 6만원까지. 그거 한 달이면 180만원. 네. 그 다음 1년이면 2190만원인가?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180일 면책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1년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지사항은 매우 심플해요. 우리가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수술비보험처럼 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요런 게 없고요. 3개월 이내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요런 머리 쪽만 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요것만 고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그리고 언어장애, 행동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입원, 수술 이런 것만 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 보험왕이 실제로 7월달에 가입한 다음에 2주 만에 보험금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디스크 환자, 수술이나 진단 상관없어요. 수술이나 진단. 두 번째는 뭐 관절 쪽으로, 예, 뭐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관절 수술, 네, 혹은 정형외과죠. 네, 정형외과. 정형외과 쪽에 일단은 정형외과 쪽에 좀 아프신 분들, 혼자 거동을 못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이 3개월이나 5년 이내에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가입하고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면책이나 감액기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3등급에서 4등급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6가지가 있죠.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목욕, 그 다음에 복지연구 이런 거 월 1회만 서비스 받아도 매월 40만원, 50만원씩 9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